성경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175페이지 17절부터 살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부디 원하옵기는 저희의 마음이 가장 낮은 자세로 낮춰져서 하나님의 말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희를 적시는 영광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저희 마음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17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 기독교적 가치, 기독교적 신앙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만 들어라라고 얘기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 특히나 17절에 너희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그렇게 귀한 가치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작아집니다. 왜 그러냐? 못하니까. 분명히 그걸 가르치시려고 오셨고 명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앞에 가장 작아질 수밖에 없느냐? 아마도 우리 사람들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창조 시점에 우리에게 부여하였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에 물든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제가 강조를 해드립니다만 죄라는 것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죄가 열매를 맺은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 깔려있는 속성, 본성이 더 중요한 건데, 그러한 죄된 행동을 이끌어내는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본성이 뭐냐? 자기중심성이에요. 이기성입니다. 그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느꼈던 바로 뱀이 유혹을 줬죠. 이것을 먹으면 뇌가 하나님처럼 된다. 아무도 내 위에 모실 필요 없어.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살면 돼. 그 유혹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 사랑, 또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어떻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걸 실천할 수 있겠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밖에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 사람이 이식받기 전에는 안 됩니다. 사랑의 능력을 우리 사람이 이식받기 전에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걸 반드시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차에도 저희가 살폈죠. 예수께서 내 명령을 지키는 자는 곧 내 친구라 그랬어요. 이 친구라는 게 무슨 뜻이다 그랬습니까? 야자트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께서 이거는 더러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나도 더러움을 아는, 그래서 서로 교류가 되는 상태가 친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라, 나의 명을 지키는 자가 곧 친구라라는 이 말씀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속에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원리입니다. 내가 성경 보고 지식 쌓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바뀌는 줄 아시죠? 속았습니다. 그렇게 안 바뀌어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바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식받지 않으면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유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까? 동물이 먹잇감으로부터 생명력을 취하는 방법을 알아듣게 설명하느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설파하셨죠. 그랬더니 자꾸 취하려고는 이기적 신앙만 알게 될까 봐.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또 가져오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라야 포도나무에 진액을 받는 상태 아니냐. 네 혼자 떨어져 봐야 아무것도 못 돼. 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또 이걸 잘못 봤습니다. 아, 그래. 나 할 거 없구나.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내가 뭘 하냐?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 피동적 신앙에 또 빠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나의 안에 라는 이 생명이 일치가 되는 이 비유를 지난 주차에 말씀드린 최종 정점에 다다른 겁니다. 친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돼야 된다. 상호적인 거다. 내가 너희를 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나에게 마음을 다 주지 아니하면 인간적 교제가 일어나지 않듯 나의 생명력은 너희 속에 살아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서 우리 속으로 이식되느냐가 지난주차에 살폈던 그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갑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10절에서 결코 놓치시면 안 되는 원리가 하나가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여 읽으셔야 돼요. 딴전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이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원리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종과 다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복종의 개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뜻하는 바가 같아요.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어긋난 적이 없어요. 또, 기뻐하는 대상이 같아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아들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같습니다. 아버지가 하자라는 대로 아들도 기쁨으로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뜻이 같고, 기쁨을 느끼는 대상이 같지 않은데 순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복종은 혹시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바꿔주시라고 그랬습니다. 바꿔주시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느끼는 기쁨 20%를 100%로 채워주겠다라는 뜻이 아니다. 너희가 느끼는 기쁨이 더러운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의 종류를 온전하게 바꿔주겠다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비유를 뭐를 들었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애완동물인 고양이가 아무리 서로 친하고 이쁘다고 해도 같은 밥상에서 밥을 못 먹습니다. 왜못 먹어요? 고양이는 쥐를 음식으로 생각하니까. 고양이가 주인을 섬길 때 주인만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쥐 잡아와서 같이 먹읍시다 하고 지끌어오면 먹을 수 있어요? 뭐부터 바꿔야 될까요? 고양이의 취향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 속에 넣어서 너희가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그 기쁨의 종류를 바꿔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생각을 뜯어고치기 전에는 결코 그 사랑 이해 못합니다. 하는 척 하는 거예요. 하는 척.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앞단을 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방식대로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우리 방식 버리고 어느 방식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대로 너희가 사랑해라. 방식이 달라요. 우리 보고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기적 사랑을 자꾸 확대하려고 합니다.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이기적이 않습니다. 이타적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방식대로 사랑하라. 어떻게?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놓겠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분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혼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는 것으로 끝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톤 터치해서 성령으로 임무 교대하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죠. 왜 이 성령이 오셔야 됩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사랑의 생명력을 전달하는 원천이기 때문에 그걸 못 받으면 사랑이고 뭐고 전부 가짜니까 이렇게 바꿔주시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 그리스도 신앙이 얘기하는 너희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이 방식대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이 지켜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지 않고 사랑하려고 마음을 쥐어짜니 힘든 거예요.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작은 예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가 됐다라는 겁니다. 왜요? 생명력을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가 안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력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작동이 안 됩니까? 그 생명력이. 안 받은 거죠.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그럼 돌아보셔야 됩니다. 생명력 못 받은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가십니다. 249페이지. 9절, 10절 보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크리스찬의 정의가 나옵니다. 교회 다니는 게 크리스찬이라고 안 합니다. 성경 구절 암기한다? 크리스찬이라고 안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한다? 안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안 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이라?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이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크리스찬이 되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면 세상 누가 다른 어떤 얘기를 해도 못 바꾸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교황이 무슨 얘기를 해도, 세계적인 신학대학의 총장이 무슨 얘기를 해도 못 바꾸는 게 있어요. 제발 바꾸지 마세요.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에? 몸은 죽은 상태입니다. 몸은 아직 거듭나질 않았어요.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바뀌는 게 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이건 아직 안 바뀐다. 이게 바뀌었다고 착각해도 큰일 나요. 신앙생활 잘못합니다. 몸은 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의를 인하여 어떻게 된 것이라? 분명히 확실한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 안에 있는 이 영이 살아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몸은 죄 속에 있는데 영이 살았다. 나의 영이 살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순종하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로 가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께 썼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우리에게 써진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왜 이게 우리에게 써줘도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은 자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안 바뀌면 착각했다. 그게 13절이에요. 여러분, 13절을 조건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육신대로 사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죽는 거구나. 그래서 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그 얘기입니까? 13절을 왜 그렇게 읽으십니까? 무엇으로 육신의 행실이 죽어진다 그래요? 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 중에도 다른 종교에서 수도하고 명상하는 사람들도 몸에 있는 이 육체적 욕구를 제어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도 구원받은 겁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컨트롤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경험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을 바꿔버리면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 붙들고 있지 마세요. 썩은 동아줄 붙들고 계신 거라고. 하나님의 영이 뭔, 인도가 뭔지를 모르겠다. 인도함을 받은 적도 없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 상태가 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됐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명칭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9절로 가보세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여러분 여기 미리 아신 자들 이것은 복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당신의 영적 아들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뒤에 그 아들이라는 것은 단수입니다. 황금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영화로운 말씀이 선포되는데 관심이 없는 분도 있어요. 안타까워요.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무리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아들이라고 할 때는 단수입니다.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외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 구원시킬 사람을 미리 알고 있는데 이들이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문맥이.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여러분, 최초의 창조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는 무슨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우리의 형상이라 그래요. 근데 타락한 이후
신적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안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할 거야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 육체가 가지는 모든 단점과 문제를 다 해결하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길 하나밖에 없다. 이 길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모든 하나님을 쫓아가는 종교 중에 유대교, 이슬람이 가짜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가짜예요. 비슷하다고요? 가보세요. 천국문 옆에 지옥문이 열릴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못 가게 돼 있어요. 응?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왜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이는 그로, 즉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맏아들이시고 친자이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며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그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핵심.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시고자 하는 그 성품, 그 능력을 이 속에서 실현해내지 못한다면 예수 닮은 형제가 아닌 거예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성경 구절 몇 구절 알았다고 구원이 아니라고요. 예? 심각하게 들으셔야 된다고. 예수님의 생명이 와 있는데 어떻게 작동이 안 됩니까? 안 받은 거지. 오늘 본문으로 가십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18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원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식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18절부터는요. 이게 갈라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갈라치기 하느냐? 예수와 세상은 섞일 수가 없다. 예수와 세상은 서로 교류할 수 없다. 18절 말씀이 그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래요. 왜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그러면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죠? 왜 세상이 예수님을,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라는 거는요. 조금 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본뜻을 다 풀어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저놈 잡아주게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네? 전쟁 일으키고 사람 저기 살인하고 음행하는 자들이 지금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본뜻을 모르고 종교적으로 쫓아갔던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왜 예수님을 미워했죠? 7장 7절 가보십니다. 155페이지. 이건 예수님이 왜
명절에 초막절에 유대로 올라가지 아니하십니까라고 질문했던 자기의 육신적 동생들에게 한 말입니다.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세상의 행태가 악하다라고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도마 그러죠. 너희가 겉은 깨끗게 하고 너희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시체 냄새가 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다 지켰어라고 얘기하는 위선자 아니냐 얘기했거든요. 그게 세상의 행태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예요. 생명이 없는 자가 겉으로 그런 척하고 드러내는 그 모습이 악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겁니다. 건방지다. 19절로 오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이거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얘기입니다. 이 땅에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 생명을 향유하다 그 생명이 끝나는 날 아버지 하나님께 갈 때에 둘로 딱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의 친구로 산 사람, 세상의 친구로 산 사람. 소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로 사는 자와 예수님의 친구로 사는 자가 완전히 갈라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귀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줄을 대고 있느냐? 예수의 친구로 사느냐? 세상의 친구로 사느냐? 세상의 친구로 산다라는 게 어려우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본성을 좇아 사는 게 세상의 친구로 사는 거예요. 재물 필요하니까 재물에 신경 써요. 이기심이 아직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요. 그 결과 대화가 어떻게 나갑니까? 돈이 있든 없든 이기심이 이 속에 있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자기 자랑이 먼저 나와요. 자식 자랑, 무슨 자랑, 무슨 자랑, 자기 자랑. 어?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방합니다. 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듣고 보니까 저기 뭐가 잘못하고 뭐 많아. 내가 그 사람 뭐 얘기는 못해서 그런데 많아. 이게 뭘까요?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서고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남은 헐뜯어야 돼요. 왜? 깎아내려야 되니까.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대화의 패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 아주머니들끼리 이 전화를 하다 보면은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주식 자랑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3시간을 떠들고 다음에 또 하자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친구로 삼은 사람은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경험한 자들은 다 압니다. 예수께서 나의 친구가 됐다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나는 죄인임을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양이와 고양이를 기르는 주인이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고양이는 주인이 좋아하는 걸 갖다 주려고 자기가 맛있게 먹는 쥐를 잡아왔지만 쥐는 애지 그랬잖아.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더러운 존재구나. 주인과 같이 친구 삼으려면 이거 아닌 거구나.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알고 와야 친구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 삼은 사람은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한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를 삼게 됩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뭐를 자랑해요? 말할 때 나를 드러내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내가 옛날에 쥐 먹던 고양이였다고.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건데, 알고 보니까 그 더러운 거더라. 이 주인이 다른 기쁨을 나에게 알려줬다. 내가 그 맛을 봤더니 이제 알겠다.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죄가 죄인 줄 알았겠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갈라집니다. 소속이 어디냐? 특히나 영적 소속이 다르면 쥐와 사람의 얘기로 하니까 이해가 쉽게 되셨죠? 영적 소속이 다르면요. 영적인 얘기를 할때 귀가 번쩍 뜨입니다. 내가 그걸 못 따라가도 다른 형제, 다른 자매가 영적인 문제, 자기의 잘못을 깨우친 문제 얘기를 하면은요. 귀가 이만해져요. 어머나 은혜롭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교제 속에서 같이 들어가면 재미없어요. 그만하자. 무슨 얘기할 때 귀가 번쩍 뜨여요? 자식 자랑, 무슨 자랑, 주식 자랑, 뭐, 이거 어떻게 했대? 아, 그 사람들은 왜 그래? 뒷궁덩 얘기할 때 재밌어요. 귀가 이만큼 열려요. 뭐가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여러분, 말씀사랑교회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기쁨이 무엇인지 그 소식이 들릴 때 귀가 이만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친구된 자, 야고보서 4장 더 갑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374페이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지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과 벗이 된 자라는 게 뭐예요? 세상과 친구 삼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친구 삼는 사람과 하나님과 친구 삼는 사람을 여기도 갈라치기 했습니다. 그렇죠? 세상과 벗이 돼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과 벗이 돼서 사는 사람을 갈라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과 친구 삼아 사는 사람일까요? 4절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절부터 3절. 1절부터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좋지 않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왜 싸울까요?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핵심이 여기입니다. 자기 중심성, 물질에 대한 욕심, 자기 자랑에 대한 욕심이 근거가 되어서 얻으려고 하니까.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기적인 것을 구하는데 이타적 사랑을 주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기도응답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구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친구 삼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6절 가보시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중요하니까 잠깐만요. 우리가 바뀌어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뭘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성경 읽고 성경 문맥이 옛날에 이해가 안 되던 게 좀 들어오고 하면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 이렇게 잘한 줄 알아요. 천만에요. 틀렸어요. 교만해진 겁니다. 은혜를 알 때가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여기 6절이 그 말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누구를 물리치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 중에 이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습니다. 오늘 꼭 이걸 가슴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결코 높은 곳으로 흐르질 않아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내가 은혜 속에 젖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시죠? 낮추셔야 됩니다. 강이 물을 이렇게 실어서 하류로 흘러보낼 때 강물 옆에 우뚝 선 바위가 있다 치십시오. 자기를 높인 자입니다. 물이 거기는 안 적십니다. 이 바윗돌이 물을 적심을 받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를 낮춰서 물 밑으로 내려가야 말씀이 그 사람을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6절 다시 읽고 갑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 어떻게 바뀔까요?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세상에 속한 친구는 나를 중심으로 이기적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고 비방하고 뒷담화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 나오잖아요.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어떻게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모습이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는 겸손한 자세가 그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 안 한다. 13절 가보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13, 14, 15는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문제를 뛰어넘은 겁니다. 그걸 뛰어넘었어요. 13, 14, 15절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운영해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14절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당장이라도 없어질 안개 같은 인생을 삶을 기억하고 그 뜻입니다. 13, 15절이 서로 양쪽에서 반대 입장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13절은 뭐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장사하고 이익을 취하자라는 자들. 뭐예요? 자기가 인생의 설계자가 되는 자들. 자기가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려는 자들이 13절입니다. 15절은요? 15절, 너희가 도리어. 도리어가 무슨 뜻?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해야 한다. 인생의 계획을 누구 말씀 밑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주의 뜻을 먼저 살피라. 주의 뜻을 먼저 살피라.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고 필요한 인생의 계획을 그 밑으로 맞춰 들어가라. 그게 은혜 받은 자가 하는 인생의 계획과 실천이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힘들어요.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 복 받는다고 해서 은혜롭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에라 모르겠다. 다 집어치리라. 이렇게 까다로워하세요? 무슨 기독교를 믿겠냐? 왜 그런 마음이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능력을 이식받지 않았으면 세상은 이걸 못 받아내요. 어떻게 받아냅니까? 어? 속칭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내가 모아놓은 재산 내가 쓰다 남으면 우리 애들 물려줘야지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어떻게 이걸 쫓아가냐고요. 작은 예수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안 됩니다. 작은 예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로 만들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성도는요 내 냄새를 피우지를 않습니다. 내 속에 분명히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냄새를 피우지를 않아요. 성도는 누구 냄새를 피워요?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288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보시죠. 14절, 15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승리는 나의 능력과 나의 신앙의 정도에 있질 않습니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승리는 어디 안에서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냄새를 향기로 바꿔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성도들이 다니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미치는 각 처 그 장소 장소마다 나타내게 하시는 승리의 냄새 이걸 이끌어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이게 본인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게 내는 삶을 살리라라는 결단이 없는데 이 냄새가 나올까요? 결단이 없는데 이 냄새가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승리의 향기입니다. 14절 다시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뿜어내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감사하노라. 저는 오늘 본문 앞쪽에 지난주에 살피셨지만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두어서 너희의 기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라는 이 말씀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쁨이 영어로 뭐냐? 조이입니다. 조이. J-O-Y. 예, 영어로 기쁨. 물론 뭐 플레저 이런 것도 있지만 조이. 예. 근데 이 조이를 이렇게 풀어내시는데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조이의 J는 Jesus. 조이의 O는 overflows, 넘쳐 흐른다. overflow. 에? Why, you. 예수가 너희 안에 overflow, 넘쳐 흐르는 것이 기쁨이래요. 할렐루야. 이러한 작은 예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는 교만이 싹튈 이유가 없어요. 은사 받았다고요? 방언하고 치유한다고? 그런 게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신앙 좋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나오는 교회였기 때문에 서로 자기 신앙 자랑하느라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서로 싸운 거예요. 일일이 다 교훈하시다가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이거다. 바울 사도께서 밝히셨죠? 모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이거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소음이야, 소음. 그 다음에 또뭘 경계하셨습니까? 네?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이제는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거기 어디 감정이 하나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의지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마음먹기예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전부 뭡니까? 의지와 행동입니다.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그게 전부 사람의 성품에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뭐가 이거를 바꿔낼까요? 무엇이 이거를 바꿔낼까요? 이기적인 우리 속성을 가진 인간의 속에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능력이 이식되어야 가능하다.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20절 말씀. 내가 너희너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여러분 20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능력 그분의 생명력이 이식이 되면 20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전도 파송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원리는 너무나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그 전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된 후에라야 전도 파송의 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20절이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들은 너희도 핍박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왜? 같기 때문에. 속성과 은혜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저는 가르침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이식받는 작업. 나의 이기적인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상태가 됐느냐 이걸 안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요 전도 파송의 원리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전달된다 하더라도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13장 20절 갑니다.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 강조하셨습니다.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파송한 자, 나의 보낸 자 그게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보낸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영접의 원리, 파송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께서는 이렇게 또 강조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죠. 신약 33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잠깐 보시면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렇게 교훈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는 방식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듯이 그렇게 권고하고 가르쳤다. 그런데 방법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11절 가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자, 이 방식은 무슨 방식?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이 약간 달라요. 7절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순하게 가르치는 방법이 있고 11절은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은 엄합니다. 이어집니다.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어떻게 했다? 경계합니다. 유순한 방법만이 교훈의 방식이 아니고 그렇다고 권면과 징계와 경계와 이 방식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둘 다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썼을 때에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신앙적인 교훈과 교제와 가르침을 줄 때에 왜 이렇게 감사했느냐 나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우리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이 말은 지식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말은요 받지도 않아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줘요? 말 같지도 않아. 그럼 그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근데 사람의 말로 받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뭘로 받으면 사람의 말로 받을까요? 지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말씀을 받을 때 교제 중에 설교 중에 성경 공부 중에 나오는 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식 체계로 받아들이는 분은 망합니다. 교만만 쌓입니다. 나중에 가보세요. 자기가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게 바울사도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게 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람의 지식체계로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짜 그러하다. 이렇게 받으면 무슨 효과가 일어납니까?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영접과 전도 파송의 원리입니다. 이걸 잘못해서 지식 체계로 받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고린도전서 8장 잠깐 갔다 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봅니다. 신약 272페이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자, 여기 고린도 교회에게 서신서를 쓰시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은 못 가진 자가 있다. 우리가 다 가진 걸로 알고 있다. 다 알아요. 우상의 제물이 무슨 뭐를 조심해야 되고 뭐가 용납되는 범위인지를 다 압니다. 그러나라는 거예요. 아나라는 거는 그러나 지식은 어떻게 하며 교만케 하며 사랑은 어떻게 하나니 덕을 지우나니.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사인 사랑을 바울 사도께서 설명할 때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소음이다 그랬어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소음이다. 그 다음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았다고 치자. 여기 이 지식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신앙 자랑하지 말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줬다고 치자. 사랑이 없이 한 거라면 그게 뭐가 유익하냐? 여기 사랑은 무엇을 세우나니? 덕을 세우나니. 2절, 지식 다시 경계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게 지식이 들어간 거예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뭐를 몰랐을까요? 분명히 지식은 들어갔는데,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식만 챙겨간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가 그렇다? 사랑이 빠졌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빠졌으면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고 유혹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성경 지식도 잘못 들어가면 이기적 신앙으로 발전합니다. 이걸 영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전에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분이 영적 교만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으면 찾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찾아주긴 왜 찾아줍니까? 싸우잔 얘기지. 나 당신 말 인정 못하겠다. 싸우잔 얘기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내가 중심이 돼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사탄의 유혹에 빠졌다 그래요. 사탄이 그래서 타락한 거니까. 말씀의 은혜, 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푹 잠기려면 흘러가는 시냇물 옆에 우뚝 선 바위가 되지 마십시오. 결코 물은 거기를 적셔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작은 자갈돌이 돼서 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나를 적시고 바꿔줄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으로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16장, 파송의 원리 20절, 21절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앞으로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상황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너희도 영접할 것이고, 나를 핍박한 자는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라는 원리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핍박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모든 일은 뭐예요?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 왜 그렇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그럽니다.
22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저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이 당시 상황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이라는 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가져온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행위로 율법적 규정을 지키는 데에서는 흠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적 규례를 행위로 지키는 것으로 하나도 어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613개 율법 조항으로 다 분해를 해냈어요. 613개, 365개, 1년 365일이죠? 하면 안 되는 금령이 365개입니다. 해야 하는 행동 지침이 248개입니다. 더 하면 613개예요. 외우기도 좋아요. 이것도 지식 쫓아가면 안 되는데. 하지 마라, 365개. 해라, 2의 배수예요. 2, 4, 8. 두개 더하면 613개. 그걸 만들어 놓고 전부 지켰거든요.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그러니까 행위적인 죄를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면 그들은 죄가 없어요. 다 지켰는데. 그러니까 자랑했죠. 두 사람이 성전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바리새인 하나, 세리 하나.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11조를, 채소의 11조까지 드리고요. 곡물의 11조는 당연하고, 반찬거리도 11조 드려요. 일주일에 두번 금식도 합니다. 나는 살인자하고도 다르고 간음하는 자하고도 달라요. 요 옆에 서 있는 세리처럼 우리 민족 등쳐먹는 자하고도 달라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 받아요? 여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기도 응답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세리가 의롭다 함을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갔느니라. 할렐루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죄가 행위로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다면 너희가 죄가 없었으려니와라는 게 뭐냐? 행위로 짓는 죄만 죄인 줄 알았거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가 죄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조금 뒤에 가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의 형제를 미워한 게 살인이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가 간음하였느니라. 뭐 지적하신 거죠? 얘들아, 행위로 하는 거는 죄가 열매 맺은 거고, 그거 안 나온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마음이 이미 죄로 물들어 있으면 살인하고 간음하는 건 행위로 나오는 열매인 거야. 여기만 있어도 죄야. 바꿔주셨잖아요. 바꿔주셨어요.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율법사나 선지자도 이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 안 하셨으면 속에 있는 죄를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해갈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 열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열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몇 군데만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3장, 신약 40페이지 가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28절까지 봅니다.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어디를 깨끗게 하라? 예, 안을 깨끗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다? 외식, 겉치장으로만 한다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감추고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 613개 조항 다 지켰다고 의인이 안 됩니다. 종교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가세요. 신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볼게요. 2절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왜 그렇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저희 이 말씀사랑교회 교회당에 오시면 궁금해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 없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 암송 안 하고 또 그 뭐죠? 사도신경 왜 암송 안 하느냐? 외식에 빠질까 겁나서 안 합니다. 외식에 빠 여기 보세요. 5절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여러분 유대 회당이 지금 교회당이에요. 여기서 대피기도 하는 거 좋아하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집에서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라. 그게 진짜 기도다. 같이 하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안 하는데 저는 반대로 걱정이 좀 있어요. 여러분 댁에서 골방에서 기도하십니까?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하고 교제하십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진실하게 하십니까?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결코 간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열 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속에 죄성을 가진 육신이 있고 영이 있어요. 아메리카 인디언 속담으로 얘기하면 이 영은 흰 늑대입니다. 죄성이 있는 육신은 검은 늑대입니다. 할아버지 누가 이겨요? 내가 밥을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느니라. 아시죠? 살아있는 영과 육신의 소육 중 어느 것에 밥을 많이 주느냐? 기도로서 판가름 납니다. 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신앙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22절의 말씀이 이 위대한 말씀인 겁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마음속에 죄가 있음을 지적하셨다.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여러분, 24절이 22절을 한번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22절이 뭐였어요? 내가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핑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내가 저희에게 말한다라는 게 뭐예요? 율법의 본질을 다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잘못 오해하면 행위로 짓지 않으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싸놓은 보자기를 다 열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 속에 죄성이 있으면 그냥 죽을 죄야. 맞죠? 눈에 안 보인다고, 제 몸이 성하다고, 그러나 이 속에 치명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있으면 죽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진단이 막 바른 거예요. 오늘 내가 10km 단축 마라톤 뛰었다고 내가 안 죽는다고? 누가 그래요?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럼 죽는 거지. 안을 보고 진단하시는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이 율법의 본 의미를 완전히 계시해 주신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 당국자 사이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예수가 누구길래 율법을 바꾸냐 이거예요. 그렇죠. 모세로부터 시작한 이 율법, 우리가 1500년을 지켜온, 아브라함 이후 1500년을 지금 지켜온 이 율법, 수많은 선지자가 얘기한 율법이 있는데, 왜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자기 말이 하나님 말이라고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누구 마음속에 있었던 문제입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한번더 하신 게 24절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가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못한 일이라고 번역이 돼 있죠. 우리말에 복수입니다. 일들입니다. 일들. 그걸 그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예수라는 분이 왔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대. 옛사람에겐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거야. 더 자세한 건 이거야.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권위를 어떻게 아냐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예수께서 율법을 바꿀 만한 권위가 있는 자인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능력 보여주면 맞구나. 맞네. 인정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이 아니고 아들 하나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요한복음은 일곱 가지 표적을 보이는 겁니다. 지지난주차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내려본 예수님의 정체라 그랬어요. 족보를, 인간 족보를 안 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속에 거하신 게 예수야. 시작하잖아요. 하늘의 족보.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수레의 양쪽 바퀴를 끌고 간다 그랬죠. 한쪽은 I am이라는 일곱 가지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시작해서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쪽 바퀴는 뭐라 그랬어요? 표적 7개. 첫 시작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의 기적. 마지막은 죽은 나사로 살리는 기적. 왜이 양쪽 바퀴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이끌어 가느냐? 예수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일들이라는 게 뭐냐? 신으로서만이 할수 있는 표적을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다 보여줬다. 이걸 안 했으면 어떤 젊은
건방진 청년이 와가지고 선지자라고 까분 것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일을 해줬으니 하나님의 아들임이 입증되셨습니다. 그러니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이 본질이 이거야 열어줄 권위가 증명된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한다라는 이 마지막 표적이 뭡니까? 현재 이 말씀을 하시고 있을 때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한테 한 말이 있어요. 성전 청결하고 할 때 네가 무슨 권한으로 성전을 뒤집어 엎고 하냐. 표적 보여라.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 보여줘봐. 그래야 우리가 믿지. 그랬을 때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뱃속에 있다 나왔듯이 인자가 땅속에서 3일간 있다가 부활하리라. 오케이? 앞으로 보일 겁니다. 다 끝나면 아무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23절 중요하니까 여기 구조를 잠깐 한번 보시면 이 얘기입니다.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했기 때문에 즉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음을 표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말이 하나님께서 바꿔라 열어내라 라고 한 율법의 완전한 뜻임을 이제는 거부할 수 없으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했다면 앞뒤로 싸고 있는 문장이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24절 앞에 뭐를 싸고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를 미워하는 것과 같다? 내 아버지. 왜? 두 분이 같은 분이니까. 그걸 모르면, 여러분 그걸 모르면 예수를 절대 영접할 수 없어요. 예수가 어떻게 인간이지? 하나님이야. 집어쳐라. 될 말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응? 그 말이 거기 있고 2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24절 끝에 지금은 저희가 옷 뒤에요. 나와 및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자라야만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앞뒤에서 싸고. 25절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구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본뜻 그 속에 있는 죄성까지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사람들은 사실은요 왜 안 받는지 아세요? 왜 안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한이 그 능력이 집행됐다라는 사실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더 핑계 못하는 겁니다. 다 보여줬는데 왜 안 믿을까요? 권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 마음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어둠이 더 좋은 걸 어떻게 해? 핑계대는 거예요. 아니라고 자꾸 핑계대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이지. 아니야. 왜 그래요? 이 권위를 인정 못해서가 아니라 이건 생각하기 싫으니까 잠깐 접어두고 아이고 나는 빛보다 있잖아. 어둠이 좋아. 어? 3장 19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누구 얘기하시는 거죠? 참빛 예수 그리스도.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이 가리키는 바는 간단합니다. 일곱 가지 그리스도의 표적과 일곱 가지 나는 뭐뭐이니라 I am 이 선언 양쪽 바퀴가 끌고 가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빛으로 나가는 게 겁나거든. 어디를 택했다? 네, 어둠 속에 살자 그냥. 그래서 이게 정죄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16장에 가면은 성령께서 오시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고 뭐고 이건 다 입증이 됐습니다. 왜 안 따라오느냐? 어둠이 좋은데, 어둠이 더 맛있는데, 고양이 다시 얘기할게요. 쥐가 더 맛있는데, 이거 먹고 살아야지. 어? 주인이 나랑 같이 겸상하자. 그 애집 들어온 거니까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줄게. 너도 내 생명 네 속에다 심어줄 테니까 이제부터 이 맛 알게 될 거야. 이 기쁨에 참여해. 아 싫어. 그러는데 어떻게 하자고요. 그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죄성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기적인 게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 대지 마세요. 세상이 좋은 걸. 돈이 좋은 걸. 성공이 좋은 걸. 인정받고 싶은 걸. 어떻게 하냐고. 안 죽는데.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선언하셨어요. 구원받은 자는 그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박은 욕심과 정을 못 빼고 내려와서 자기 길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 사람 마음과 몸 속에서 향기로 나오겠습니까? 26, 27장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곧 이 복음의 전도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26절 누가 복음 전도자가 된다?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내 말과 내 지식 체계로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과 광장에서 토론하고 해도 회심자를 못 얻고 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그가 밝힌 비밀이 이겁니다. 모든 지식을 내가 다 버렸다. 내가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만을 위해서 지혜의 말로 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래요. 이게 그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야 되는 거고 27절 너희도 여러분 전도는 성령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도 너희가 누구예요? 요 말씀을 하실 때는 열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장에 가보시면은요 열한 제자뿐 아니라 그의 말씀을 받은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파송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 속에 임재하셔서 내 영을 살려내는 경험을 한 자는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입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속에 있는데 왜 말을 못하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나중에 사도행전 2장 4절 가보세요. 위에서 사람의 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갈라지는 불의 모습인데 사람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있었다.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함에 따라 각 사람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 첫 번째, 내 속에 기쁨이 완벽하게 실현이 되죠. 너 말하면 죽여? 그래도 입을 엽니다. 제 경험으로 그래요. 말하지 마라! 입을 엽니다. 때려. 제 경험이 그랬거든요. 그 당시 안 믿던 제 형이 시골에 가서 아버지한테 복음 전하는 저를 보고 쟤네들 예수 귀신 씌웠다 이 말에 형이 딱 방에 불러가지고 예수 믿으면 너 내 손에 죽는다. 맞을래? 형 그래도 이건 안 바뀌어요. 형 그래도 안 바뀌어요. 주먹이 날라와요. 파워 실은 게 아니에요. 파워 실어 치면은 저 죽어요. 태권도 사범이었거든. 발 올라간다까지 나오더라고. 형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렇다고 이게 안 바뀌어요. 몇 대 맞고 안 굽히니까 가더라고. 나중에 그 형이 회심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쟤네들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랬대요. 그때는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지만 입을 열어 증거하게 됩니다. 이 속에 기쁨이 있는데 왜 입이 안 열려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복음 전도 집회 전까지 기도와 기쁨으로 이끌어가는 은혜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이고 자기 자랑에 몰입되어 있는 오염된 저희들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생명력으로 바꾸어서 이식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롭습니다. 바라옵기는 그 은혜가 저희 안에 자리 잡기 위해 저희 속에서 버려야 하는 세상의 속됨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발견되는 즉시 뿌리채 뽑아서 내어 던지는 결단 있기를 원하오니 믿음 없는 저희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